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1회가 되겠습니다. 3월 4일 시행한 품질경영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계획법이 되겠습니다. 실험계획법. 다음은 1번 시작합니다. 다음은 기계 간 부적합품의 차이가. 자, 이것을 우리는 부적합품 간의 차이가 라고 나오면 제로 1 개수치 데이터 분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바로 A가 4개가 있습니다. A가 4 수준이고요. 그럼 1요인 실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제로 1 개수치 데이터 분석은 일단은 반복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데이터가 0하고 1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물음에서 거리가 먼 것은 유의 수준 5%로 F 분석 검증 결과 기계 간 부적합품률의 차이는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FO 값이 7.99였으며 바로 표값은 2.60이므로 더 커져? 그러면 유의하다. 맞는 말이 되고요. 2번 부적합품률은 높은 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부적합품률이 높은 것은 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오퍼레이터, 운영자의 훈련 등의 당연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개수치 1요인 실험은 완전 랜덤화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무상에서 적용할 수가 없다. 말이 안 되죠? 예, 랜덤화가 곤란한 것은 맞으나 실무상에 적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기강력 FO는 오차의 자유도가 충분히 크므로 당연히 자유도가 무한대로 놓아서 구하게 됩니다. 왜 오차의 자유도가 크냐? 바로 796이고요. 토탈 실험을 무려 800번 했다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A1, A2, A3, A4에 각각 반복을 200번씩 했다는 말이 되겠죠. 2번. 모수 모형 요인 A를 5 수준 선택하고 다음에 별량 요인으로 랜덤으로 4회를 선택했다. 이것을 난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간 제곱합, 여기서는 모수 모형 A가 됐고요. 랜덤으로 4회를 했는데 일간 제곱합, 즉 SB가 106.2고 SE는 얼마이다. 그러면 ST는 자연적으로 알 수가 있어. SA는 모르네요. 그랬을 때 바로 B가 별량이므로 우리는 시그마 P 제곱을 추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 하면 야는 나타난 요인이 A와 B와 오차와 토탈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EMS가 되죠. 바로 분산의 기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오차항으로 야를 검증하고 야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럼 P 같은 경우에 기대값은 검증했는 값 오차 더하기 시그마 P 제곱이 되고, 거기서 앞에 첨자는 내거 아닌 첨자 L이 들어가게 되죠. 야가 바로 EVB가 됩니다. 그럼 EVB, 즉 분산 B의 기대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야의 기대값은 결론적으로 그대로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에 의해서 원칙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빼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 B의 제곱은 시그마 B의 제곱은 추정을 쓰게 되고 날아가도록 한 후에 VB 마이너스 VE에서 나누기 바로 L이 나눠집니다. 즉 A 수준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SB와 SE가 나와 있으므로 SB에서 V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VB는 바로 B의 수준수가 나오는데요. 바로 B의 수준수가 4 수준이고요. A 수준수는 5 수준입니다. 그럼 야가 5가 들어갈 것이고요. 바로 야는 구할 때 VB는 P가 4 수준이므로 4분의 SB가 되겠죠. 그러면 VE는 오차항은이라고 했을 때는 SE에서 그 값은 주어졌으니까
자유도는 이라고 했을 때 A 자유도가 4입니다. B 자유도는 3이에요. 그럼 5차 자유도는 12가 됩니다. 왜? 교자유도입니다. 야구야구 꼽혀있는 자유도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5, 4, 20에서 그러면 자유도 19이므로 19에서 7을 빼면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야는 12가 나눠지게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고요. 3번. 똑같은 문제네요. 2번 같은 경우는 2요인 실험이고, 즉 난개법이고, 1번 같은 경우는 반복이 일정한 1요인 실험입니다. 이랬을 때 시그마 A 제곱은 똑같이 별량일 때만 추정을 하게 되는데, 야 같은 경우는 A니까 그대로 하면 야가 뭐로 적히면 될까요? A는 이라고 A만 적으면 되고 A-2가 되는데 여기서는 A가 아닌 값이 나눠지면 됩니다. 그러면 A가 아닌 값은 반복이 되죠. 반복은 R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문자로는 M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로 여기서는 VA-VE가 되어야 되고요.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는데 바로 반복수가 3이므로 3으로 나눠지면 되겠네요. 다음 4번. 1요인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모든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했다. 그것을 A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1요인 실험이라 하고 각 요인 수준에서 반복수는 당연히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있어도 그냥 반복을 일정하지 아니한 1요인 실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고 특정한 특별히 하나만 선택했어요. 특정한 하나의 요인의 영향을 조사할 때 사용하게 되고 실험을 할 때는 완전 임의배열법, 즉 완전 랜덤하게 실험을 하게 되고 특성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특정 요인의 영향에 그 하나의 특정 요인 하나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5번. 다음은 결측치이다. 이랬을 때 바로 결측치를 추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측치는 y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으며 y라고 이 문제에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y는 했을 때 말로 하는 것을 좀 외워주셔야 되었었죠. 우리는 반복이 없는 2요인 실험에서 예측식으로 결측치를 추정하게 되는데 분모는 자유도 곱하기 자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A 자유도가 3, B, A 수준이 3, B 수준이 2이므로 자유도는 2 곱하기 1이 되고요. A 자유도 곱하기 B 자유도가 되며 분자는 3에서 이렇게 3 곱하기 결측치를 제외한 그 값 되었는 것. 즉 A2를 더하니까 3밖에 없네요. 3이고. 다음에 B도 해야 되므로 B 수준은 2 수준입니다. 그리고 2 곱하기 B1에 해당되는 값이게 2하고 5하고 더하니까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예. 가로, 세로를 다 했으니까 빼기 다 더하게 됩니다. 다 더하니까 60, 15가 되네요. 다 되는 걸 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결측치에 해당되겠죠. 다음 6번 가겠습니다. 다음 표는 평균 주행 거리 비교했고 A1을 알파 0.01입니다. 0.01이라고 하면 신뢰도는 99%가 되겠죠. 그 구간의 폭은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A1입니다. A1. 그럼 A1이다 하면 A1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이것을 문자로 아름답게 쓰면 X바 I도도의 개념이고요. 즉 X바 1도도가 되겠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무조건 T분포가 되며 야는 1-2분의 알파인데 야는 0.995가 되겠습니다. 왜냐? 야는 알파가 0.01이니까 알파가 0.01이니까 신뢰도는 99%고 양 사이드로 가기 때문에 0.5, 0.5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자유도는 5차의 자유도가 되겠고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VE가 될 것이고 나와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이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한 값 이런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죠. 여기에서는 5차의 자유도는 8입니다. 고로 야는 8 들어가면 돼요. 다음에 VE는 문제에서 0.150이 나옵니다. 0.150 들어가면 되고요. 다음에 A1이라고 했을 게 A1의 반복이 몇 번 되었냐? 4번 되었다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4가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묶기는 이것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물었는 것이 아니고 구간 한 개 폭은 약 얼마인가 라고 물었으므로 요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7번. 이거는 이런 배치와 단순 회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타난 요인 A가 있습니다. 이 A를 분해하는 것은 선형식으로 분해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선형식으로 하면 그 자유도 수만큼 분해가 되는데 직선과 곡선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A를 바로 직선과 곡선으로 분해했는 이것을 우리는 이런 배치와 단순 회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7번이 표와 같은 단순 회귀 1요인 실험 분산 분석에서 그렇죠? 자, 이런 배치와 단순 회귀였는데 이것을 이런 단순 회귀 1요인 실험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랬을 때 S, R은 얼마인가? 야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가 S, A가 있다 그러면 야는 S, R이 되고 야는 S 소문자 R이 되는데 야와 야와 더하면 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값이 없네요. 그럼 여기 A 값은 어떻게 찾느냐? 바로 AET에서 35.27에서 1.98을 빼면 야가 나올 것이고 그럼 그 값에서 33.07이 SR이므로 그것을 빼면 곧바로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